김혜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. 모든 노래는 당신의 아내를 위해 썼대요. 아내 생각하면서 저 당신의 아내를 만나서 그때 느꼈던 감정. 이렇게 속으로 뒤돌아서 얼마나 가나 보자 그랬어. 자. 아니요, 제가 하면서 살짝 대드릴게요. 어떤 시간에 휘발유의 사용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는 성악은요, 사실 이 공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아 할 때 공간이 울리겠어요. 어 할 때 울리겠어요. 아 이건 날숨이고 어 하고 이건 들숨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날숨
낮에 놀다 두고 온 어린아이들은 거의 날숨이에요. 근데 이게 어른이 되면서 서서히 낮에 놀다 두고 공간했어요. 그러니까 성악은 그러니까 뭔가 내추럴하다. 우리끼리는 그게 내추럴한 건데 일반인이 들을 때는 뭔가 좀 어서 좀 야 너 왜 이렇게 이상하다 뭐 동굴 소리가 나고 그렇다. 근데 제가 이제 성악을 한 지 한 40년 이상 지나고는요 정말 요즘에는요 동굴 소리를 없애려고 굳이 노력을 해요. 왜냐면은 야 내가 성악의 식민지 짓을 40년 했는데 저 앞으로 내야 되니? 이해하세요? 성악의 식민지 굳이 성악이란 기준을 누가 만들었냐는 얘기예요. 오페라라는 게 메르디 푸치니? 돈지에티 모차르트? 오케이. 근데 그렇게 했어요. 저도 그렇게 했고 다들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이제 넘었잖아요. 그래도 어느 정도 40여 년 시간 지났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조금 그런 시간을 걸어야 되는 뭐 전공자들한테는 굉장히 엄하게 발성되긴 하죠. 근데 아까도 시간을 기다렸듯이 노래를 즐길 수 있으면 어쨌든 노래라는 건요 이틀만 뭐 이틀만 사용할게요. 발라토 콘 아포자토 그래요. 그러니까 말에 내 호흡을 받치면 돼요. 그러니까 말이 그대를 처음 본 그대를 처음 본 순간이여 떨리는 내 마음에 빛을 담았네. 이 가사거든요. 그 가사에 이제 운율이 있잖아요. 장단이 있고 높낮이가 있고 그걸 다 숭배하는데 지금 다 좋았어요. 근데 숨을 쉬고 사용하면서 에너지가 빠진단 말이에요. 저는 이제 공부할 때 그 모든 노래의 어떤 폼들을 이렇게 자연적으로 찾아보려고 노력해요. 그러니까 이렇게 100m 달리기 하면 이렇게 숨 들이마시고 쉬고 있잖아요. 여기 땅하면 이제 뛰어나가잖아요. 그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. 도움을 낸다면.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눈이 좋아. 한번 1절만이라도 한번 다시 가볼게요. 처음 들어볼게요. 야. 그대를 처음 본 순간 머무세요. 떨리는 내 마음에 담았네. 가세요. 말 못해 다른 시간 멈춰요.
틀어줘야 돼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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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을 받고 했죠. 그러니까는 상상력이라는 것을 이렇게 쓰거든요. 저는 노래할 때 상상을 해보세요. 상상을 해보세요. 그리고 자기 자신하고 그냥 대화를 하세요. 한국말이기 때문에, 우리말이기 때문에 조금 노래하기 어렵지만 그냥 그 공간에다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. 그런 얘기 하거든요. 자, 2절로 가봅니다. 멈추면 이제 혼자 멈춰보세요. 보세요. 선생님 보세요. 객 속에서 볼 때 선생님 몸 전체가 악기통이라고 생각하세요. 그러면 고개가요. 유튜브를 보면 대가들이 대부분 선생님한테 이런 느낌을 하지 않으세요? 가만히 있고 악기를 쓰는 거예요. 숨 쉬었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의 대박을 보면요. 사실 선생님 제가 그냥 이분들을 위해서 여기 속에 있거든요. 그렇죠? 이제 폐예요. 그렇죠? 이제 노래하는 이 구강이에요. 앞에 좀 봐주시죠. 죄송한데 여기에서 기관이라는 게 있죠. 이걸 이틀에서도 저도 다 못 들었어요. 근데 제가 한 1, 2년부터 와 여기다 이런 거예요. 성대 바로 밑에 있는 호수, 기관. 우리 트름하면 도와주는 구간이 있죠. 성대에서 난 소리 아니에요. 거기가 숨을 쉬어가지고 펴지는 거예요. 그걸 어떻게 해요? 숨을 쉬어가지고 걔가 또 이 관을 통과하는 거예요. 원, 투. 그 마음 열리던 순간이야. 주세요. 걸리는 예술에 담았네. 그토록 잘 나던 시간이야.
이거 다. 그래, 박사님도. 사랑에 빠져버리겠다. 아니, 정말. 조용기 목사님처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. 왜냐면 그래야 즐거워, 여러분들이. 일주일에 사실 이렇게 두세 시간 빼는 게 쉬운 일이세요? 아니잖아요. 근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야. 그래서 이 시간만 기다려지는 거야. 일어나면 이러한 원리, 이러한 논리예요. 아, 내가 나하고 노는 방법인데 노는 게 골프가 아니고 노래야. 근데 골프도 재밌잖아요, 그렇죠? 이렇게 됐을 때 벨칸토인 거예요. 교회가 되면 무대도 쓰고 또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같이 합해서 노래도 하고 제일 재밌는 거예요. 정말 제일 재밌는 거 하시는 거예요. 아멘. 그러니까 노래라고 성악이라고 이렇게 막 그렇게 그냥 우리도 먹어야 되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이거 해야 돼요. 더 붙이지. 물론 가르쳐야 돼. 지금 학생들한테는 가르치죠. 근데 국어에서 뭐 하실래요? 그렇죠? 편안하게 나의 가을밤으로 막 아까 그 얼마나 좋아요. 엄마가 섬기는 애도 좋고 보리밭에서 얼마나 좋아요. 남자가 이럴 때 딱 코트 하나 딱 그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면 이 휘파람 불며 아 좋지. 그러다가 가을은 떠나지 마 뭐 이런 것도 하면서 아 겨울에 떠나요. 얼마나 좋아요. 그렇지 않아요? 보내주세요. 이게 벨칸토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야. 그래야 재밌어 이 시간이. 저 와가지고 개를 낳고 사 막 이런 거 해봐. 쟤들 왜 저러냐. 좀 또라이들 아냐 이런. 오케이 다음번 하시겠습니다.